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품 보이시나요? 제품 안 보이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품이 너무 커요. 박스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꽉 차버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박스는 저 밖에 있어요. 제품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앱손에서 나온 슈어랩 D1040입니다. 제가 프린터를 몇 번 소개시켜드렸죠. 여러 가지 종류의 프린터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프린터에 대한 영상 의뢰가 좀 들어오네요. 사진을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야만 하는 곳을 위해서 만든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의 특징은 첫 번째는 사진을 뽑기 위한 프린터고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을 위한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빨리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린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적인 공간에서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프린터 사이즈도 조금 있고요. 추가적인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랩 프린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DP점이라고 하죠. 사진을 현상하고 뽑아주는 그런 그 화학적인 프로세스로 해주는 기계가 있던 곳에 프린터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품에 대한 걸 한번 보고 갈게요. 스펙 읽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제품은요, 제가 사이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사이트에 올라오지도 않은 제품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상품으로 박스를 받은 건 제가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제품을 딱 받아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앱손에서 제작한 브로셔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스펙 읽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요, 요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잉크젯 미니랩 프린터. 그래서 잉크젯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나 프린팅 샵이나 혹은 이벤트 하는 그런 장소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사진 찍혀서 내리자마자 사진 사실래요? 뭐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뭐 돈 내고 사가는 요런 용도로 쓰기에 좋은 그런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 가운데 이미지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액정 화면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양면 인쇄 급지대가 옵션으로 장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면으로 뽑을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면 용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뽑고 그걸 뒤집어서 집어넣고 뽑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안에서 종이가 뒤집힙니다. 바로 뒷면도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미니랩이고요. 아마 이 미니랩 스타일의 프린터들이 꽤 많이 나왔지만 양면이 출력되는 옵션으로 잉크젯 기반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제품을 어디다 쓰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양면 되는 거랑 기본 패키지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면은 밑에 이렇게 옵션으로 추가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그냥 상업적으로 목숨 걸고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스펙에 해당하는 중요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기술들. 첫 번째로는 앱손 마이크로 피조 프린트헤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잉크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잉크젯 분야에 있어서는 앱손이 선두주자이기도 하고요. 앱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특화된 기술이자 앱손의 잉크젯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줬던 마이크로 피조 헤드가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건 이미 뭐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헤드다 보니까 앱손을 선택하면 이 헤드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헤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얘에 들어가 있는 울트라 크롬 잉크가 조금 낯설기는 해요. 울트라 크롬 잉크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염료 베이스에 피그먼트 베이스의 잉크는 앱손에서 나온 잉크들은 울트라 크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어요. D6R-S라고 하는 잉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잉크는 새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블랙 잉크, 사이안, 옐로우, 마젠타,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안, 라이트 마젠타 이렇게 6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에 대한 것들 자체는 솔직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색깔을 재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미니랩이라고 하는 프린터는 사이즈는 좀 작고 빨리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빠른 출력 속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업적인 프린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면은 이거 맞나요? 이야, 시간당 385장이랍니다. 385장, 1시간에 385장을 뽑을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거 그냥 밀어내는 거죠. 쭉쭉쭉쭉. 기준은 물론 46 사이즈고, 46 사이즈는 좀 작은 사이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 엄청난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히팅 시스템. 오, 이 잉크젯에 왜 히팅 시스템이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속도가 빠르죠. 잉크가 빨리 말라야 됩니다. 잉크가 빨리 마르지 않으면 이 겹치거나 이러면서 이 번짐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염료 베이스의 잉크를 사용한다면 마르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미니랩 장비들이 좀 시끄럽기도 했고요. 가동하는데 미리 좀 예열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낮췄답니다. 소음도 줄이고 전력 소비도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개발되었다 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꺼내보면 알겠죠. 디자인이야 뭐 갈수록 이제 아주 미니멀하게 타이트하게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모델도 제가 한번 써봤어요. D860 요 모델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무게는 좀 더 가벼워진 것 같고요. 크기는 높이는 좀 작아졌고 폭은 그대로인 것 같고 깊이는 좀 더 줄었네요. 뭐 좀 작아진 거죠. 그 다음에 사용성. 그래서 잉크 카드리지가 바뀌었네요. 잉크 카드리지가 옛날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플라스틱 케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성이나 이게 생각보다 떨어져요. 부피도 커서 잉크 카드리지 보관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럴 때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상업용으로 쓰는 대용량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서는 이걸 비닐팩 같은 형태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잉크팩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따가 오픈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LCD 패널, 요즘 앱손이 이 LCD 패널을 아주 재밌게 잘 지원하는 것 같아요. 뭐 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와이파이라든지 랜이라든지 USB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요즘 디폴트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게 들어갔대요. 원격으로 해서 네트워크 상에만 있으면 다양하게 관리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테스트해 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대밖에 없고. 그런데 솔루션화 시켜서 랩을 운영하시거나 놀이공산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요런 기능을 잘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롤 용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롤 용지는 3.5인치, 4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 8.3인치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롤 종이는 폭이 중요하기 때문에 폭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증명사진을 뽑는다 그러면 3.5인치 롤 정도면은 다 뽑을 수 있을 거고 46 사이즈 사진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럼 4인치 폭을 쓰면 되고 파노라마처럼 좀 길게 뽑는 6인치 기준으로 하는 거는 6인치를 쓰면 될 것 같고 8인치, 8.3인치 이게 아마 8.3인치가 A4G 끝선을 맞추기 위해서 요 사이즈를 사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쇄 가능 사이즈로 이제 나오는 게 최소 용지는 3.5인치를 쓸 수 있고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용지는 8.3인치, 다시 말해서 20.08cm니까 21cm가 A4 폭이거든요. A4 사이즈. 그러니까 A4까지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로 가능한 잉크 그 출력의 길이, 요건 롤지가 돼 있으니까 밀려 나오죠. 그랬을 때 제일 작은 거는 3.5인치. 결과적으로는 3.5에 3.5 사이즈가 제일 작은 출력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일 긴 거는 99.82cm. 1m까지 뽑을 수 있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립 소프트웨어나 전문적인 레이아웃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좀 더 출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지원하는 여부는 아직 이 프린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 보더리스라는 기능이에요. 보더리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테두리 끝까지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제가 설명할 때 절대 여백이 있어서 테두리까지 출력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헤드를 칠 수도 있고 헤드에 노즐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까 잉크젯은 그렇게 쓰지 않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업적인 프린터는 결과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뽑아서 써야 되는데 테두리가 나와서 그걸 자르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테두리까지 출력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린터들은 테두리까지 뽑아도 헤드에 무리가 가거나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더리스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 커터 지원, 이거 중요해요. 롤지 쓰는 프린터는 절단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터를 교환해야 되는 교환 품목이 하나 늘어나서 유지 보수하는 데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커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를 월등히 뛰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스펙 읽기였습니다. 자, 스펙 읽기를 이렇게 봤고요. 스펙 읽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프린터를 봐야 되잖아요. 프린터는 제가 지금 요 밖에 거실에 있습니다. 하나씩 박스에서 오픈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요거는 피더. 아이고 크다. 프린터. 오. 에. 프린터. 아이고. 짠! 종이는 얘를 가져가죠. 우샤! 짜잔! 얘입니다. 아, 보셨죠? 박스 엄청나게 많은 거. 일단 요 양면 급지는 좀 이따 설치하도록 하고요. 요건 좀 빼보고. 요게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처음에 빼시면 제가 늘 얘기하죠. 파란색 테이프를 다 띄어야 된다. 얘도 역시나 파란색 테이프 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어 볼게요. 그냥 올려. 띄기 좋게 이렇게 해놨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히 벗기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부위도 이렇게 움직이고 아이고, 아하,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구나. 보이세요? 안에 롤러나 이런 것도 움직이지 않게 너무 열심히 붙여놨는데 롤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띄었어요. 오우, 엄청나네요. 자, 밑에 유닛까지 아예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유닛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얘는 종이를 양면으로 뽑게 해주는 판 같습니다. 매뉴얼을 봐야겠죠. 이 양면 급지 시스템은 저도 처음 보는 장비다 보니까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그림으로 잘 돼 있으니까 이케아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나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볼까요? 포토롤러. 요것도 롤러인데 요건 카드. 카드도 뽑을 수 있게 두꺼운 카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뭔가 볼까요? 얘도 롤러인데 뭐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양면 공급하는 장치. 여기에도 뭔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마저 빼보죠. 일단 얘 위에다가 이 프린터를 올려 놓는답니다. 이렇게 놓고요. 들어서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네요. 밑에만 살짝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 A나사 두 개를 연결한 됩니다. 요 옆에 보면 요 까만 데 있죠? 여기다가 나사를 두 개씩 조립을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조립하고요. 위쪽에 유닛을 제거합니다. 요 위에를 제거하고요. 요거를 꽂는 됩니다. 얘를 벌리도록 나사를 두 개 조립을 합니다. 얘를 그 다음에 그 위에 끼네요. 다시 요걸 끼우고 그리고 요걸 끼우는데 요렇게 놓고 요렇게 생긴 요 플라스틱 나사를 요렇게 건댑니다. 끼우고 덮으면 1차 조립 끝났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다가 요 카드리지를 끼워야 되는데요, 요거를 열고 B 유닛을 요렇게 딸깍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끼우고요. 요거는 두 개를 따로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카드용, 요거는 포토용인 것 같은데 포토용을 한번 껴보죠. 우리는 사진을 뽑을 거니까 요 화살표를 맞춰서 요렇게 끼우고 덮으면 됩니다. 광택 용지나 엡손 특수 용지를 사용할 때는 포토용 롤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른 종류를 사용할 때는 카드용 롤러가 맞답니다.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 프린터를 켜볼까요? 제가 좀 화면에서 나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전원을 연결했고요. 켜죠. 엡손 하고 나오죠. 화면은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뭐 그 화면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한국어, 그리고 날짜 세팅이 있네요. 날짜 세팅을 하고요. 길이 단위 미터죠. 잉크팩을 장착을 하랍니다. 잉크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칼로 한번 뜯어볼까요? 유지보스 탱크는 요렇게 비닐하고 유지보스 탱크가 있습니다. 마젠타! 아하, 요렇게 팩으로 되어 있네요. 잉크를 넣기 위해서 요걸 열 겁니다. 여기는 라이트 마젠타고 요쪽에 마젠타가 있네요. 그럼 마젠타를 한번 넣어보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끼는 카드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액이 들어있어요. 오, 요거 좋은데? 자, 이렇게 누르면 트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에다 이걸 빼고 얘를 넣고 이렇게 끼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간단한데요? 이거 마젠타 맞나요? 마젠타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마젠타인가? 이게 마젠타고 이쪽은 다 넣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 넣었죠. 일단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중. 준비를 한참 하겠죠? 프린터를 처음에 연결을 하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과정에 대한 건 제가 프린터 잉크 초기화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잉크를 넣으면 그 잉크를 파이프로 뿜어서 노즐에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좀 기다렸다 보고 오도록 하죠.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네요. 짜잔. 자, 다 됐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오, 일단 무선 랜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설정이 완료되었대요. 무선 랜이 연결되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드라이버는 깔았어요. 근데 프린터 추가를 안 해놨거든요. 프린터 추가를 한번 해보죠. 오! 잡히네요. 자, 봉주루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주죠. 따란,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뭘 뽑아볼까요? 아, 일단 종이를 넣어야죠. 종이를 안 넣었어요, 저희. 요거는 양면 종이에요. 자, 일단 넣고 포토 글로시 페이퍼 닦기. 요게 요렇게 끼는 거였어요. 요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뽑아보죠. 뭐 핸드폰으로 뽑으려면 앱손 스마트 패널을 켜야 돼요. 그리고 프린터를 설정을 하고요. 제가 앱손 스마트 패널이라는 걸 키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요 기종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인쇄를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그래서 몇 개를 골라볼까요? 다음에 6개 고르고 우리는 A4지에다 싹 얹을 거고요. 그리고 용지는 포토 글로시 페이퍼 쓸 거고요. A4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세트 1에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은 여백 없이, 우리 여백 없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백 없이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한번 눌러보죠. 인쇄를 보내고 있습니다. 1번 이 보내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동되니까 소리가 조금 웜업 소리가 나죠. 한 장 보냈고 두 번째 장 보내고 있고요. 고급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도 뭐 램용 프린터니까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짜잔. 우와 보이시나요? 끝까지 테두리까지 다 나온 거, 테두리까지 완전히 다 나왔어요. 요렇게 출력이 되는 프린터입니다. 와, A4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좋은 세상이네요. 오늘 이 롤지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쉽게도 롤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롤지는 추가로 구매해서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소개시켜드린 프린터는요, 슈어랩 D1040 프린터입니다. 빨리 뽑을 수 있는 랩 전용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소개시켜드렸고요. 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립해보고 이런 건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저만 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영상 잘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러면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앱손 슈어랩 D1040 프린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